명하고 김사래 여신님 보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 제발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얘들아 너무 비행기 띄워주지 마. 그래 그래, 그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예쁜 나를 찬양해라. 찬열아. 어? 어 안녕. 어. 뭐야? 이 몸이 손수 인사까지 할 정도만 도망을 가? 아하 부끄러워하는 타입일까나? 너도 내 포로로 만들어주지. 찬열아 멈춰보라고. 야 멈추라니까. 분명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저기 학생. 아 놀래라. 아 무슨 일이세요? 잠깐 아저씨랑 차에 타서 같이 이야기 좀 할까? 네? 표태 살려주세요. 아 잠깐. 난 너희 반 친구 지찬윤의 아빠가 되는 사람이란다. 사실 찬윤이에 대해서 상담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렴. 찬윤 아버님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저는 분명 제 미모에 끌려서 저한테 말 거는 중년변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구나. 그래서 어떤 일로 상담이 필요하신 거죠? 아 이 이야기를 꺼내려면 옛날 이야기부터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찬유리가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노 싫어. 찬우라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싫은데. 이렇게 찬유리가 어릴 때부터 여자의 관심은 1도 없고 그 헬스장 광고 전단지를 보고 얼굴을 붉힌 걸 보면 찬유리가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난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찬열이만 꼬셔준다면 이 돈 모두를 줄 테니까 제발 부탁한다. 내가 보아하니 학교에서 최고의 미녀인 것 같으니 너라면 우리 찬열이를 꼬실 수 있을 거야. 그래 세상에 내가 꼬시지 못할 남자는 없어. 딱 기다려라 지찬열. 좋아요 콜. 내 매력에 푹 빠져서 아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드리죠. 그럼 이만. 아저씨 옆에서 이야기 대충 들었걸랑요? 너희는 뭐래? 우리로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명하고의 여신 2인조라고 불리는 섹시와 큐티와 청소년과 귀염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여성들이지요. 너희가? 아무튼 저희가 찬유리를 꼬시면 그 돈 저희도 주실 거죠? 내 아들을 꼬셔만 준다면 누구든 상관없긴 나도만. 오케이 걱정 붙들어 매시라. 명하고 여신 2인조가 꼬시지 못할 남자는 없다. 준비됐어 왕? 물론이지 쥐. 그럼 가볼까? 줄겨 이거요. 그래 누구든 내 아들을 꼬셔대오. 남자들은 말이야 시각이 아주아주 민감한 동물들이라고. 자 이걸 보시라. 짜잔. 자 이 풍선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짜잔. 내 섹시 다이너마이트 바디를 보면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릴 거란 말이지. 닦이더라 찬유라. 안녕 찬유라. 안녕 찬유라.
아우, 찬이라. 더러워. 너무해. 각도. 흠, 지순이가 실패했다 이거지. 뭐 어차피 지순이는 나보다 덜 예쁘니까 당연한 결과겠지. 참고로 남자들이란 나처럼 백치미 있고 귀여운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군. 크크크. 아, 저기 있잖아. 한번 시작해볼까? 찬유라? 집가는 고야? 응? 어, 그런데? 근데 말이야. 응? 도도는? 바보였어. 집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찬유가 나랑 집까지 찾아주라. 너 말투가 왜 그래? 그리고 내가 너 집을 왜 같이 찾아? 아씨.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 찬유가 같이 찾아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아,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내 귀여움에 홀딱 반했구만. 너로부터 내 포로다. 아, 여보세요? 거기 112죠? 여기 명화고인데요.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네.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요. 자기 집이 어디인 줄도 모른다네요. 아, 네네. 지금 오신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어, 찬열량! 맨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술을 마셔! 아, 일로! 부모님 모시고 와, 이 자식아! 어머머머, 찬열량! 그러고 앉으려고 이엄! 아, 이거 나! 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피곤해 죽겠네. 어, 찬유라. 응?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어줄래? 너 좋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 걔네들 중에 한 명이랑 사겨. 오호라, 연녀석 사람? 사실 다른 남자들이랑 놀고 있는 날 질투하는 중이었구나. 그건 오해야, 찬유라. 나는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라 그냥 같이 놀러 다녔을 뿐이지. 남자로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야. 이 정도면 넘어왔겠지. 에이, 왜 허락도 없이 내 몸을 만지지? 그리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것도 되게 소름이거든?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우. 어? 나같이 예쁜 애가 이렇게 좋아해주는데 쟤 미친 거 아냐? 하, 진짜 피곤한 날이야. 네, 다들 날 가만히 두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물 앞에서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 어. 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름다워. 나만큼 아름다운 피조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지찬이야, 넌 너무 완벽해. 그 어떤 여자, 아니 그 어떤 생물도 나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을까?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를 평생 사랑할 거야. 평생이야.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동희님, 일진지표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슬이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호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훈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